아, 오랜만이야. 어우. 야, 코난도 할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. 어? 내 차? 그 테스트? 야, 오랜만이야. 인터뷰 좀 해. 기분이 어때? 좋지. 뭐 좋기 뭘 줘, 야. 야, 진짜 캠핑 가만히 해본다, 진짜. 한 5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, 같이. 야, 위에 짐은 키노트 여전... 부를까, 키노트? 너 전화해봐. 야, 씨. 차에다가 뭘. 야, 대단하네. 간만에 캠핑을 이렇게 또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다만 가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그런 감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와, 여기, 와, 신기하다, 여기. 야, 뷰 좋다, 여기. 야. 야, 내 차는 도강 못 해. 야, 네 차도 안 될 것 같은데? 저 차들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, 그러면? 어. 그러면. 미친 들어간 거지, 뭐. 미친 거지, 뭐. 아이, 됐어. 야, 우리는 목숨 걸지 말자. 아까 저 차도 가져놨더만, 차. 그치. 저 차도 보니까. 응, 맞아. 나오는 차 보니까 여기까지, 문제 여기까지 넣었더만. 야, 그러면. 그렇지, 삥 돌아가야 되잖아. 내 코란도가 그립다, 씨. 하지 마, 괜찮아. 그래. 나는 이게 이병지가 못해, 씨. 니 차 어떻게 할래?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. 저쪽 가다가. 그 차도 뽑았대, 끌었대. 그렇지. 야, 그 차도 빠질 거라 아마? 와, 이 차에 뭐 이렇게 많어? 야, 군화도 있어, 전투화도. 야, 용접하느라고. 대단해. 그럼 저쪽에다가 오다가 왼쪽에 빈자리에 쏙 들어가야 돼. 어, 그래, 그래 가자. 네가 먼저 앞장서. 아, 이 자리가 명당이네. 역시 고수들은 명당을 알아. 우리한테 자리가 없어. 가자. 어제 왔어야 되는데. 어제 만났어요. 네. 그치. 저 위에 갈까? 위에 한번 갑시다. 가시면 돼, 가봐야지 뭐. 이게 박쥐잔 찾는 게 쉽지가 않아. 그치? 응, 맞아. 좋은 데 다 잡아놨어요, 형님. 그치. 어, 네. 차가 이래요. 여러분 보세요. 야, 무슨 전에 차보다 낫긴 해, 상대가. 전에 그 부코란도보다 훨씬 낫지. 그거, 야. 수제로 다 만들었네. 어우, 야. 다 야, 후방 카메라도 있고, 야, 있을 거 다 있네. 전방도 있어. 전방도 있어? 야, 어머나. 아, 좋아요. 아, 아, 명당 자리인데, 저게. 아, 명당 자리. 야, 씨, 아까 아시는데 물어보다 오늘 안 간댔지. 아까 화물 뱀. 여기도 괜찮겠다. 여기 다 괜찮네. 여기는 타야 돼. 여기까지 갔다 와보고. 갔다 와보세요. 아, 좋아요. 이렇게 박쥐 알아가는 또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. 이게 겨울 오면은 싹 다 보여. 나무가 없어. 어,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여. 그치. 아무데나 해도. 차 좋다? 네. 아, 역시 RV가 좋아. SUV. 레스턴 스포츠로 사야지. 이게 부담이 없잖아. 그치. 네, 아, 박쥐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자, 우리 박쥐 딱 봐도 좋네. 아, 저번에 그거? 야, 물 다 새고, 어우. 진정한 차박일세. 이거 일부러 막은 거지, 옆에. 어? 옆에 창. 벤이 돼서. 아, 벤이야? 그치, 벤이 낫지. 아이씨, 뭐 저거 찾아가지고. 또 마르겠지. 와, 있을 거 다 있어요. 발판도 있고. 야, 다 만든 거 아니고 티로 만든 거. 이것도 다 만드는 거. 개조 신고 안 했지? 안 해도 이거는 그냥 어, 떼기만 되니까. 그냥 밥상처럼 빼면 되니까 그냥. 어, 그치. 고정 안 시켜놓은 거라서. 그 스테렉스 벤을 살까 고민했었는데.
아줌마 운전 천천히 해요. 오, 코미. 야, 후진아 나와, 나와, 나와. 자, 나오시고. 후진. 아, 왜 아줌마가 무식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어. 천천히 해야겠어, 운전하다. 스탑, 스탑. 뭐 별게 다 있어. 엄마가 지금 만든 거야? 만들었대잖아, 지금. 시킨 거 아니고? 만든 거래. 기분이 어때요, 그거 보니까? 부럽지? 돈 많으면 뭐해? 어? 돈 많으면 뭐해? 이런 걸 가지고 놀아야지. 이것도 뭐야? 옆에 날개 있긴 해. 아, 나 요트 사려고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오빠 거 보니까. 야,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래, 돈 주고. 그게 더 싸겠다. 우와, 대박이다. 철계를 직접 한 거잖아. 그렇지. 야, 자작하는 또 처음이네. 그게 앞이야? 아, 그게 앞이야? 어, 그거 꺼질 거 아마 끼면은. 어. 앞에다 끼면은. 어허. 야, 이건 뭐? 신기한 게 막, 신기한 게 막 오네. 야. 야. 다 수제 아니야, 수제. 핸드메이드. 야. 대박이다, 오빠. 야. 아니, 왜 설계점을 하지? 모터를 안 갖고 왔어, 모터를 씨. 모터를 안 갖고 왔어? 야, 옆에? 야. 우와. 이거 보라카이에서나 봤던 건데. 그렇지, 보라카이 용 아니야, 이거? 보라카이 가면 이거 있잖아. 보라카, 각도도 딱 벌어지게 만든 거야, 저거 봐. 야. 오케이. 됐어. 야, 지금 뭐가 또 열리네. 와. 야, 노드, 야, 진짜 뭐 다 나와. 혹시 모를까? 괜찮아. 아주 촌스럽게. 현우 한 바퀴 돌고 와. 와, 대박. 자, 들자. 모터랑 갖고 가지 모터 갖고 쓰는데. 아, 모터 갖고 가면 집에 가는 거? 어, 네, 모터. 네. 모터 갖고? 하여튼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게 놀 예정이에요. 원래 제가 1박 2일 올 생각이었는데 오늘 상황을 딱 보니까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더 맞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시원해요.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서 산이 막아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원래는 5만? 어? 포가리 잡으려고. 대단하십니다. 아,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간만에 캠핑하니까 너무 좋네요. 아, 좋아요. 멤버 하나 또 오고 있잖아. 아, 멤버 우유식이 있어요. 우유식 한 명 오실 건데. 아, 왜 우울한지 아실 거예요. 저번에 저랑 여주 실력사 같이 갔던 친구 있죠? 그 친구 남자 3호가 와요. 와, 멋쟁이. 뭐 하시는 거예요? 엄마가 하늘을 줬는데 고깃집 딸은 틀려. 응. 오우, 좋네, 부위. 아, 이게 꽃 보여? 꽃? 뭐지? 꽃이야, 꽃 하나가 고깃집 같은 꽃. 안 보여, 넌. 마블링이 나오죠, 마블링. 엄마, 안 보여. 아무튼, 이따가 그렇게 해야겠다. 참, 그러네. 실리콘으로 또 이거 야, 구미콘 만들었구나. 실리콘. 야, 나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, 야. 과학자야. 앞에는 정수기 그건데? 그치. 정수기. 이거, 이게 더 비싸, 8,000원이야, 씨. 독특하다. 요즘 이거 되게 많은데. 독특하게 더 비싸, 씨. 대단해. 엄마? 어? 우리는 생활과학자랑 같이 먹고 있는 거야, 지금. 생활의 달인 거야. 뭐야? 언제 크노? 엄마 화내지 마시고. 다 컸지, 뭐. 중학생만 대화, 엄마랑 안 놀아야지. 그럼.
차박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? 텐트 치기 너무 힘들어서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던져놓고 다녀요 이렇게? 이거 뭐예요? 압력밥솥도 있고 이주전자 막걸리 먹을 때 쓰는 건데. 야, 뭐 없는 거 빼고 다 있네. 낚싯대도 있고. 오, 차가 이렇게 돼 있구나. 자작을 했다면서요 이거? 네. 이게 안 되네. 네. 나중에 이거 딱 빼고. 네. 와, 분리도 되네. 내일 달아서. 네. 만들어서 잠잤는데 주걱 공간. 야, 진짜? 만들라고 내일 달아서. 아, 이 갤로퍼 얼마 주고 샀어요? 200이요. 야, 갤로퍼를? 야, 10번 타고 200 들었어요. 10번 타고 200? 엔진 퍼져가지고. 아, 엔진 갈아야죠. 엔진 갈았어요. 200만 자 차네. 그렇지. 아, 엔진 갈면 이제 그 뭐야 매연 저감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. 가스 차요. 가스 차요?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디젤 그 5등급인가 그 스트레스 받아 검사받기 힘들어서 가스를 아예 바꿔버렸어요. 야, 원래 200만 원 주고? 네. 오. 그 600만 원이에요? 차값이 계속 올라가네. 아, 구조가 이거 직접 용접을 했대요. 오, 분리도 되네. 야, 바닥면에는 텐트 같은 거 접대용 거 깔고. 야, 라꾸라꾸래 저거. 라꾸라꾸 깔고. 전주인이 준 건데 버리려다가 원래 판때기 따라서 앉아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서 그냥 일단 썼어요 그냥. 아, 진짜? 네, 간단하게. 또 연비는 이 차 연비는 뭐 그런 거 참 몰라요. 아, 따지면 못 하죠. 나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이 많은 쓰레기 이 쓰레기인지 생활용품인지 모르. 가져갈 거예요 버릴 거 아니에요. 아니 뭐 버려도 될 것 같은데. 다 주워온 거예요. 기회. 아 진짜. 이거 재활용 거 가면 있을 것 같아. 이거. 아, 라꾸라꾸도 말리는구나. 저정하지 못 따가지고. 차박의 장점이 뭔가요 그런데? 텐트 안 치는 거 좋죠. 편하고. 편하고. 그리고 또요. 네. 없어요, 그리고. 없어요? 겨울에는 어떻게 자요, 겨울에? 아직 겨울 안 당했어요. 아. 아니, 차에서 더운 거하고 추운 건 어떻게 돼요? 아직 안 해봤지. 어차피 너 그 있잖아, 무시동 히터 있잖아. 무시동 히터 가면 되니까. 야, 좋다. 위에 짐은 뭐예요, 위에? 텐트, 뭐 의자. 집이 혹시 차 아니야? 텐트를 지금 텐트가 한 세 개가 있는 것 같아 이 차 안에. 아, 접대용도 있고. 텐트가 세 개. 자, 이거 버리는 거 아니고 이게 텐트고요. 저것도 저 텐트고. 그럼 하나 줘. 안에 또 있잖아. 세 개. 와, 텐트만 다섯 개나 가지고 다녀. 텐트를 다섯 개 갖고 다니면서 차박을 하세요? 아, 대박이다, 대박. 팔을 나갔는데 이제 시대가 너무 떨어져서 막 살기가 싫. 그렇지, 맞아, 나도 그래. 오, 천장 마감재는 그대로 있네. 겨울에는 좀. 다 있네. 없는 게 없네.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. 와, 이 차는 뭐. 근데 스틱이에요. 와, 이 스틱이랑 운전하면 안 나겠네. 내 라이 다 똑같은 게 있네. 다이소. 1000원짜리. 일단 차 구조는 운전석에는 뭐 잡동사니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. 야, 이게 진짜 쓰레기 같다. 어쨌든 용접을 해가서 만들면 뭐 허가 같은 걸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인터뷰 해야지. 그래서 차박을 추천합니까? 당연하죠. 무조건 차박해야 돼요. 아, 진짜요? 편하니까요 일단은. 맞아. 차박이 중요하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차박 안 하게 돼요. 텐트 쳐요. 아, 왜? 중요한 거는 왜? 근데 이게 좋으니까 다리 피고 잘 수 있어? 네. 편하니까 차박보다는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는 그치 텐트 치고 놀아야지. 맞아 맞아. 오늘 반갑습니다. 아유, 자주 볼 거죠 우리? 그냥 자주 봐야죠 이제. 잘 안 보더만. 8월 달에는 안 해요 캠핑. 왜? 더워서요. 맞아. 숨어 있는 곳 그리고 또 댕기댕까. 아, 맞아 맞아. 안녕하세요, 주시입니다. 오늘 날이 좋고요.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물도 예쁘잖아요. 와, 자는데, 야,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걸 또 새삼 느끼네요.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놀다가, 어디 갈 예정이냐면, 강원도로 갈 예정이에요. 강원도에 또
덥긴 한데 여기 또 나름대로 매력 있고 강원도도 매력 있으니까 이제 놀도록 할게요. 너무 좋다 여기.